폭설이 쏟아진 호남 지역은 눈이 잦아들며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주민들은 그동안 쌓인 눈을 치우느라 바쁩니다. 사흘 동안 30cm 넘게 쌓이면서 차량이 파묻히고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았습니다. 정진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마을로 들어가는 큰 길. 꼬박 사흘 이어진 눈이 그치기 시작한 오늘 아침에야 치웠습니다. 조금만 더 들어가면 여전히 눈밭입니다. 세워둔 차는 눈에 파묻혔고 집 주변에도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쌓인 그대로입니다. 방에서만 어떻게 허도 보도고 방어가만 안 갔어. 밥도 방에서 해먹은 게. 마당도 못 치울 정도로 눈이 쏟아져 밭 돌보는 건 엄두도 못 냈습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농작물을 심는 밭인데요. 많은 눈이 쌓이면서 밭인지 알 수 없게 변했습니다. 비닐하우스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주저앉았습니다. 그제 밤부터 어제는 하루 종일 왔단 말이요.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시들어졌어요. 눈 뒤처리는 이 마을에서 제일 젊은 70대 노인 몫입니다. 좀 많이 불편하죠. 눈이 많이 오면은. 지금 내가 3일째 못 나왔는데. 광주에서도 시민들은 출퇴근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승용차 가지고 다니는데 사고 날까 봐 무서워서 이틀째 지금 걸어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니고. 악천으로 대부분의 항공편이 결항됐던 제주공항은 차츰 정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 498편 중 광주와 군산공항의 기상 악화로 40편, 국제선 3편이 결항됐습니다. JTBC 정진명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